이제 596쪽 그 손상건하지요, 그죠? 손상건하 위에는 손괘, 아래는 건괘예요. 근데 아래를 내괘라고 하고 위를 외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 위에 바람이 싱싱 부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시면 육사효 하나만 음효고 나머지는 전부 양효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는 집안으로 말하면 엄마 혼자에다가 남편도 남자,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혼자 계시고 또 아들 삼형제를 둔 그런 집안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엄마가 빨래를 안 해주면 빨래가 이만큼 쌓일 거고 밥안 해주면 밥을 쫄쫄 굶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의 입김이 센 그런 게예요. 그래서 엄마가 모여라라고 하면 다 모이는. 그래서 모일 축자, 쌓일 축자에서 소축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식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으긴 해도 많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작을 소자 소축계가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축은 석계의 비필유 소축이라 구로수지 소축이라 하니라 물상 비부적 위치니에 치는 축야오 우상친비즉 지상축하니 소축소이 차비야람 축은 지야니 시즉 취의라 이께 손상건하하니 거는 재상지무리연을 내가 손하니 부축지 강건이 마겨 손수니니 위손소축고로 위축야람 연이나 소는 음야라 기체 유순하니 유능 이손순으로 유기 강건이요 비능력 지지아님 축토지 소자야옴 우사이 이름 득이하야 이 오양소열하니 특위는 특유손지도야님 능축군양지지라 시위축야람 소축은 위이소축대하야 소축지재소하님 소축지사이소는 이음고야람 탄해전이육사축제양으로 위성쾌지의하고 불언이체하니 개거기중자람 소축은 형하니 미룬 부르는 자아석율세니라 우는 음양지기니 이기 교이 화면 즉
상축구이 성우 하나님 양창이 음화순야란 고로화욕 약음선 야금선 양청이면 불순야라 고로 불화님 불화즉 불능성우라 운지 축지 수미리나 이 불성우자는 자서교구야라 동북은 양방이요 서남은 음방이니 자음천구로 불화이 불능성우라 인관지하면 운기지흥이 계자사원구로 운교요 거사이언구로 운자라 죽양자는 사니 축지주야라 소능력 삼회 꾀지명이라 이름이 보거 이양지하구로 기덕이 위손 위비요 기상이 위풍 위목이라 소는 음야오 죽은 지지지의야라 상손하건하야 이음축양하고 우괴유육사 이름이오 상하오양이 개위소축구로 위소축이요 오이음축양의 능개이 불능고하니 여비소축제 소지상이요 내건 외손하며 이요계양으로 각허 일괴지 중의 용사니 유강이 능중기지 유강이 능중하야 기지 득행지성이라 고로 기점이 방득형통이라 연이나 축 미극이의 심의행구로 유미룬 부루 자서교지성이라 개비루는 눈물이요 서교는 음방이라 아자는 문왕자야라 문왕이 연여거 유리하니 시기조 위서방이니 정소축지시야라 서재득지즉 점역여기사문이라 소축은 석궤에 비필유 소축이라. 주역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뒤에 가면 석외전이 있어요. 석외전은 주역 64개의 순서를 매긴 이유를 써놓은 글이에요. 그게 석외예요.
소축배는 그 서계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 필, 유, 소축이라. 빗자는 친할 빗자고 도울 빗자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친하게 도우려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도우려고 하다 보면 모아지게 된단 말이지. 사람도 모아지고 돈도 모아지고 힘도 모아지고 모든 게 다 모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는 반드시 축 모이는 바를 갖게 되더라 이거죠. 고로 수지이 소축이라 하니라. 그래서 비궤 다음에는 소축궤를 놓게 됐다는 거예요. 물상 비부적 위치니 치는 축야오. 물체가 저런 물체는 여기 물자는 사람도 다 포함돼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저런 물건도 포함되고 동물 식물도 다 포함돼요. 물상 비부적 저런 물체가 서로 가까이 이렇게 따라붙게 되면 위치니 그 모아짐이 되니 마치 덩굴 식물이 나무에 이렇게 갈고 넘어가도 이파리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신은 축야오. 모인다는 것은 싸울 축자 모아진다는 거다 이거죠. 우상 친비즉 또 서로 친하게 도와주고 친하게 되게 되면 지상축하니 그 뜻이 서로 모아지게 되니 쌓여지게 되니 소축 소이 사비하라. 이 소축궤가 빛궤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축은 지하니 이 축자는 쌓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굴러다니면 쌓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이라는 것은 그친다는 의미다 이거. 그친다는 거니 지지축이라. 이 굴러가던 것이 딱 그치게 되면 거기서 쌓여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개울가에 가봐도 이 돌들도 굴러가다가 딱 서버리면 거기부터 돌이 쌓여서 이렇게 막혀버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요. 이 괴, 이 괴 된 것을 가만히 보시자고요. 보면 손상건하예요. 손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아래에 있어. 근데 원래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데 있는 거잖아요. 속성이. 그래서 건은 제 상징물이언을 이 하늘이라는 것은 본래 저 위에 있는 물건이거나 내 거 손안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손 아래에 있으니 손은 바람이 됐잖아요. 바람 밑에 있으니 또는 나무 목자를 쓴다면 나무 밑에 있으니 하늘이 요즘 말로 하면 책상 밑에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늘상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부축지 강건이 무릇 축지 강건 저 굳세고 건장한 하늘의 기세를 쌓아놓고 그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곧 막여 순순이니 손자도 겸손할 손자고 순자도 순할 순자야. 겸손하고 순하는 것만 순한 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 강한 남자는 누가 제압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 손 소축고로 이 손 손순함이죠. 손자는 손순. 그러니까 부드러움. 손으로 인해서 쌓여진 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축이 되다. 쌓을 축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손은 뭐예요? 오손풍이었고 손괴를 저 위치 저 위에 가서 보면 손은 음방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음이에요. 손은 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체 그 손괴의 그 체를 보면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그런 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유능 이 손순으로 유기 강건이 오직 손순함으로써 그 강건한 하늘을 유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비능력 지지하라.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히 힘으로써 하늘을 이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자가 힘이 세고 강한 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이 강하게 튀쳐나가려는 것을 감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소축의 원리예요. 그죠? 집안에 있는 소축의 원리. 그러니 축도지 소자예요. 이것은 축도의 작은 거예요. 쌓아놓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대축이 있고 소축이 있어요. 어? 여기처럼 이제 풍천 소축, 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산천 대축계가 있어요. 대축계가 있고 여기 소축계가 있는데 또 보자고요. 우 사 이 이름 득이하야 또 사효가 하나의 음으로서 득이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즉 사는 1, 2, 3, 4 할 때 짝수인 자리에 음효가 있으니까 득이를 했어요. 득이에서 위 오양 소 열하니 다섯 양의 기뻐하는 바가 되었으니 이 다섯 남자들이 다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는 집안으로 얘기했지만 회사로 보면 지금 요 위치니까 학교로 보면은 전부 다 남자 선생님들인데 여기는 교감이 여자 교감인 거지요. 그죠? 여자 교감인 거예요. 혼자만 여자인데 그분이 여자 교감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기 모든 남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 이, 이름, 득이하야 사효가 하나의 음으로서 그 지위를 얻어서 오양, 소열하니 다섯 남자들, 다섯 양의 기뻐하는 바가 되니 득이는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위치를 얻었다는 것은 득, 유, 손지, 도야니 부드럽고 겸손한 도를 얻었다는 것이니 그러니 능축 군량지지라 능히 여러 양들을 축 모을 수 있는 모으려는 뜻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시이 위축이하라 이래서 축이 되게 되더라 모아지게 되더라 이거죠. 소축은 위이소 축대하야 소축계 소축이라는 것은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모아놓는 것이 돼요. 그렇지요? 나무가 하늘을 모아놓는 거가 되고 바람이 하늘을 모아놓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모아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소축취제 소안이 쌓아놓고 모아놓는 바가 작은 것이 되니 소축지사 소는 그 쌓은 바의 일이 작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소는 이은 거야. 거기에 왜 작을 소자를 썼냐면 음으로써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아주 유순한 그런 여자가 이 막 무시무시한 남자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단에 이제 단전이 있는데 단에는 전 2 6 6 4 축 재양으로 위 성궤지 의하고 저 단전에 가면은 오로지 육사효로서 육사효가 여러 양들을 모으는 것으로서 괴가 이루어진 의미를 삼았고 불언 이체하니 이 위와 아래 손체와 건체 그거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았으니 거기 중자라 그 중요한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소축계가 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소축계가 무슨 의미인지 잡히실 거예요. 소축은 형안이. 소축은 작게 쌓이고 쌓인다 하더라도 형통하는 거잖아요. 10원짜리가 모아져서 이만큼 모아져도 그건 형통한 거잖아요. 밀은 푸르는 참 이 말이 그렇지요. 밀은 푸르.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밀려오면서도 비가 안 오네. 그죠? 그게 밀은 푸르예요. 빽빽하게 밀려오는 구름은 있지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자아 석유울생이라.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내가 서쪽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안 온다지요? 맞습니까? 선생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오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괴는 문왕이 사실은 이제 그 폭군 주를 주한테 시달리고 하다가 이제 저 서쪽으로 몰려났잖아요. 서백이라고 됐잖아요. 이게 그 여기가 바로 요 괴가 소축괴가 문왕이 처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할 때 아는 문왕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풀이책마다 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교라고 할 때 교자는 교외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룬부르라는 것은 여기 우는 혜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많은 능력을 지니고 사람들한테 혜택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곳에 못 있고 내가 저 멀리 서쪽으로부터 서쪽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는 구름이라는 건 뭐지요? 구름이라는 것은 음양의 기예요. 음기와 양기가 목교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기교의 화면. 근데 그 음양의 두 기운이 교합을 해서 화, 이 화하게 되면, 잘 섞여지게 되면, 즉, 상축고의 성우하나니. 서로가 쌓기를 견고하게 해서 성우하나니. 피를 완성하나니. 피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양창이 음화는 순야라야죠. 양이 부르면 음이 화답하는 것은 순한 이치예요. 그럴 때는 고로 화, 그게 바로 잘 섞여지게 돼서 그때 되면 비가 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야, 음선 양창이면 음이 앞서고 양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면 불순이다 이거예요. 응? 양창이 음화는 순인데 여기처럼 음선이 양창하면 불순이 된다 이거죠. 그러 불순이 되면은 불화하게 되는 거고 불화하게 되면 불능성우라 피를 만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운지, 축지, 수밀이나,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쌓여지고 모아진 것이 비록 빽빽하기는 하지만, 이 불성우자는 그러나 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자, 서교고야라. 서쪽 교회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이다. 동북은 양방이고, 동북쪽은 양방이고, 서남쪽은 음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자음창고로 음으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불화이 화하지 못해서 불능성우라 피를 이루지 못하더라 해야죠. 그 이제 자연현상으로 풀이한 거고 이인관지하면 사람의 인사로 써본다면 운기지흥이 구름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은 개자사원이라 다 사방 멀리서부터 구름이 이렇게 뭉쳐오는 거잖아요. 고로 운교 그래서 교자를 썼다는 거지. 교자를 썼고 거사의 연고로 사방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운자라 그래서 나로부터 왔다라고 했다. 이거지.
축양자는 양을 모아놓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산이, 사효가 하는 거예요. 음인사가 하는 거니 축지지어라. 이 모아놓는 주인이 내가 죠. 사가. 소는 역 삼획괴지명이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손이 왜 갑자기 손이 나왔지요? 처음에 괴 밑에 바로 손상, 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풀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 손이라는 것은 역 삼획괴지명이라. 삼획괴와 육획괴가 있잖아요. 즉 소성괴라는 얘기죠. 이름이 보고 이양지 하고로. 그런데 손괴를 가만히 보면 맨 밑에 음이 있고 위에는 양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이 두 양 밑에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로 기덕이 위손 위류. 그 덕은 손, 손수남이 되고 또 들어가는 거지. 기어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기상이 위풍 위목이라. 이럴 때 이제 손이라는 건 뭔지를 자꾸 기억하시면 돼요. 손은 오손풍, 우리 그렇게만 그 전에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고 풍은 들어간다는 입이 되고 또 그 상은 바람이 되고 또 그 상은 나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소축이라고 했으니까 작을 소자를 푸는 거예요. 소는 음이고 음을 소라고 하고 음소양대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축은 지지지의라. 이 축이라는 것은 그치게 한다는 의리를 가지고 있다. 소축이라는 것은 작게 그치게 하는 것, 잠시 그치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상손하거나야 위는 손이고 아래는 건괴가 되어서 이음축양하고 그걸 풀이하면 바로 나오지요. 음으로써 양을 그치게 하는 이치가 있고 우괴유육사 이름이요. 또 이 소축괴에는 오직 육사 하나의 음만 있고 상하오양이 위아래로 다섯 양들이 다섯 양이 개위 소축군 다 그치게 그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로 위 소축이요. 그래서 소축이 되었고 오 이음 축양에 또 음으로써 양을 그치게 하는 자리에 능 개이 불능고하니 그 잠시 메어두기는 하지만 굳게 잡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 역위소축제 소지상이요. 그러니 그 그치게 하는 바가 작게 작은 상황이 된다 이거죠. 내건 위손하며 안으로는 건장한 양이 있고 건괴니까 외손하며 밖으로는 부드럽다라는 손순한다는 손괴가 있죠. 내건 외손하며 이호계양으로. 근데 이효하고 오효를 가만히 보면 양효로서 다 중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양으로 각거 일괴지 중이 용사하니 각기 내괴와 외괴의 중앙의 위치에서 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강이 능중기지는 득행지상이라. 그러니 강함을 가지고 능히 중도를 가니 그 뜻이 행할 수 있다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죠. 고로 기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점괘가 당득형통이라. 마땅히 형통하는 이치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축미극이 시미행고로. 그렇지만 이 그치게 하는 것을 아직까지 극도로까지 하지는 못했죠. 미극이니까. 그러면서 시미행.
시행하는 것이 아직 행하지는 못한 상태가 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름이 쫙 모여만 있지 비는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 미룬 푸르 자아 석유지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 미루는 음물이요. 되게 빽빽하게 몰려오는 그 구름은 음물이고 석유는 음방이에요. 서쪽 교회라는 것은 음방이라 이거예요. 아자는 문왕 자아야라. 여기 나아자 나라는 사람은 문왕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문왕이 연여거 유리하니 문왕이 유리라는 게 옥화목 이름이에요.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연여 주역을 풀어내고 있어요. 풀어내고 있으니 시 기주 위 서방이 시주 기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서쪽 방향이 된다 이거. 기주가 기주는 그 당시에 폭군 주가 있던 곳일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기주는 바로 여기 유리옥이 있던 그곳이지. 그러니 정소축지시하라. 그때가 바로 소축의 때가 되더라 이거죠. 서자 득지면 점을 친 사람이 이 괴를 얻게 되면 점역 역이 상운이라. 그 점괴 또한 그 상과 같이 될 거다 이거죠. 거기 601쪽에 사수정시왈 한 줄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601쪽에 사수정시왈.